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인천아동급식카드가 한 단계 도약을 준비 중이며 카드 디자인 변경과 배달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신고가 203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새롭게 개원하게 될 22대 국회의 인천 지역 당선인 상당수가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에 쏠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완전체로 출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총인구는 2022년 297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 2037년 31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2052년에는 29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이 부산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31년으로 이 시기 인천은 310만 명, 부산은 308만 명으로 예측되며 부산 인구는 2022년 330만 명에서 2052년 245만 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인구가 전국 추계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비교적 인구 감소가 원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앞서는 자연 증가 요인보다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입 등 사회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도 늦어졌고 복지 정책을 신설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계속 늦어진 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2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관 간 조율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이 꿈 수당은 다음 달 열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심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시스템 확충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